안녕하세요. 정원제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서늘해져서 우리 제라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날씨가 됐습니다. 꽃이 피어 있고요. 저희 이제 식물등으로 키우는 제라늄들도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파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드너가 파종을 해서 저희도 육종한 제라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라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라늄을 육종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해서 잘 키워가지고 꽃을 보고 또 꽃을 확인하고 계속 번식을 시킬지 아니면은 그냥 사양을 시킬지 이것도 결정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신 분들이 파종을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가장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거든요. 추워지는 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은데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겨울 베란다에 또 제라늄이 잘 피기 때문에 그 이제까지 파종한 거 한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 안 돼요. 네,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꽃이 펴 있는 거 위주로 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이 페라고늄은 제가 파종을 해서 피어난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거요? 네, 제라늄도 제가 부비부비에서 씨앗이 생성된 거를 파종해서 육종하고 있는 제라늄 크리스탈 선샤인. 아, 크리스탈 선샤인. 네, 저는 이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꽃불도 크고 존재감도 있죠? 이렇게 단색이면서 이렇게 단아한 느낌의 우리 수다리를 많이 닮은 그런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요.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잎 색깔이 뭔가 짱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생기가 돌죠? 탱글탱글하고 생기가 돌아요. 아, 식물들 그 등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아무나 복제해서 팔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기간이 있어요. 품종 등록을 했을 경우에.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품종을 육종하신 분만 판매가 가능하죠. 그럼 자기 것도 이렇게 등록하면 안 될까? 근데 페라고늄 같은 경우에는 꽃이 변이가 잘 일어나고 자체적으로도 변이가 일어나니까요. 꽃이 일정한 색깔로 계속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개인이 이런 거를 등록하려면 절차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거로워서 품종 등록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종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게 했는데 육종하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판매를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문화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내가 진짜 품종 등록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특허 등록은 대행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다 국내에서 육종된 페라고늄들이에요. 네. 네. 여기도 그렇고 또 이것도 그렇고 정말 예쁘죠? 해외 페라고늄 중에 이런 환상적인 섀도우 색상을 보여주는 페라고늄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도 품종 보호를 받으면 참 좋죠. 이것도 국내 육종 제라늄들이에요. 네. 이런 게 품종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떤 경우에는 해외로 경매로 나가서 그쪽에서 등록을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비싸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있다고 저는 들은 것 같은데요. 일반 특허는 대행을 해준 업체들이 있는지 식물 쪽은 대행을 해준 업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공부해서 하기에는 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잘 모르니까 품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면 그거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관심들을 가지지 않을까요? 네. 그 영상에서 제라늄 품종 등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품종 등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문적으로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식물 쪽도 아마 대행을 해주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손쉽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종자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품종 등록을 한 그 품목들을 검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제라 채널이 있잖아요. 상표 등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독자도 이제 뭐 많진 않지만 몇만이 되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등록한 사람한테 그 등록권이 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채널명을 잘 사용하고 있다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어떤 채널에서 먼저 등록을 했느냐 이제 그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인스타를 하는데 마크인포라는 회사에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니까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상표 등록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습니다. 마크인포라는 사이트는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서비스였는데요. 당첨이 돼서 소정의 금액만 결제를 하고 이제 상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대행해주는 업체를 찾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크인포는 온라인으로 그냥 마우스 클릭 몇 번만 하니까 모든 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제가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온라인으로 그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하니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막 진행을 할 거다. 뭐 이제 메일로 갈 거다. 그럼 메일로 오면 이제 체크만 해주고, 이제 확인만 해주고, 이제 클릭만 해주고, 이제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몇 번 주고 받다 보니까 제가 힘들게 어딜 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모든 게 다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고 간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받게 되는 서비스는 상표 등록을 인정받으려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1년 이상은 걸리는데 3개월 안에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마크인포를 사용해서 그런 모든 과정을 손쉽게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절차가 제가 이제 하는데 일주일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명절이 껴있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통상적인 절차로 한다면 뭐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단 며칠 만에 모든 과정이 다 손쉽게 처리가 되었고 메일로 이제 확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기간을 단축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저 같은 이제 그냥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절차나 법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알아서 해주고 처음에 딱 했을 때 우리 상표가 정원제라가 어느 정도 몇 프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등록될 수 있는 몇 프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몇 프로 이상이면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제기까지 해줬기 때문에 이걸 마음 놓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저렴하게 이제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과정을 하려면 이제 금액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일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기간과 시간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산정을 해본다면 그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상표 등록하고 싶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나 했을 때 그 상표가 침해받지 않도록 등록하는 그런 과정을 미리 해 놓는다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자영업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거나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창업 비용이라 생각하시고 상표 등록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렇게 손쉽게 제가 상표 등록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신 마크인포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다면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